안녕하세요. 미인 부부입니다. 오늘은 지금 같은 날씨에 정말 필요한 제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아기가 있는 집들은 집안의 습도를 항상 확인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바로 가습기입니다. 저희도 사실 가습기 하나를 동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 쓰고 있거든요. 네, 그 가습기가 바로 미로 가습기예요. 그때부터 지금 잘 쓰고 있는데 조금 더 용량이 큰 제품을 찾다 보니까 이 똑같은 브랜드에서 사이즈가 조금 더 커진 신제품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거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미로 브랜드에서 나온 NR10이라는 제품입니다. 사실 저희가 이 미로 가습기를 1년 넘게 쓰면서 정말 만족을 하면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브랜드에서 나온 제품이고 저희가 잘 쓰고 있는 브랜드여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수 있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일단 가습기를 사실 때 제일 많이 하는 걱정이 세척이잖아요. 물에 닿는 모든 부분까지 세척이 안 되면 유해세균이 분출되어 더러운 물을 그대로 마시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로 가습기는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습엔진을 포함한 모든 부품이 완벽 분리 세척이 가능하고 특히 NR10 같은 경우에는 식기 세척기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조립이 정말 간편하여 여성분들도 쉽게 분해하고 청소한 다음에 쉽게 조립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년식 신제품인 NR10H 모델은 UV 살균 기능이 더해져 유해세균 걱정이 없다고 하네요. 참고로 UV 살균 기술은 병원에서도 사용되는 매우 안전한 기술이라고 합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화학물질 또는 살균 필터 없어도 안전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더 똑똑해진 가습기로 스마트폰 앱 또는 AI 스피커와 연동하여 스마트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침대에 누워서도 편하게 조작이 가능해서 자다가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4.5L의 넉넉한 수조 용량으로 단 한 번의 급수로 최대 22시간 사용이 가능하며 30평대 거실도 가습기 한 대로 충분한 습도 유지 가능합니다. 혹시 이번 겨울에 가습기를 구매를 하신다면 미로 가습기 적극 추천합니다.